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른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필요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그 가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그 뜻으로 우리 심령 안에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오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이 자녀들과 그 모든 형제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쉼없이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건데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는 무슨 직장에 가서 하는 그런 것, 혹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지체들을 다 잘 움직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발 마사지라든지 손이 마사지를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책에 보면요. 그 움직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온다 이런 그 질병들이 손만 잘 만져줘도 치매가 오질 않습니다. 손만.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분들, 기타를 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치매가 없어요. 그 묘하죠. 다 이 머리로 이 두뇌로 생각하기 손이 가기 때문에 이 핑거링을 하게 되면 손이 잘 움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치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움직여주니까 몸치체가 어느 한 부분에 몸에 이상이 있잖아요. 그 이상이 있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지체들을 잘 사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사람들도 한 시간 좀 지나서는 좀 허리를 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가만히 앉아서 하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 솔로몬은 굉장히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게으른 사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행동이. 그래서 여기 지금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지요 그랬어요.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게으른 자, 내가 솔로몬 자기가 게으른 사람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 31절에 보세요.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그랬어요. 예사로 보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 뭘 볼 때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어떤 그 사물을 볼 때 주도 면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이게 사람들은 예사로 보거든요. 그런데 예사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 보면서 깊은 진리를 거기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포도원이 막 풀이 망가졌고 열매도 제대로 맺혀지지 않고 그런 것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교훈을 받았다. 농부가 잘 가꿔줘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지만 뿌려놨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골에 있는 농부들이 말이죠. 다 이 밭을 갈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부지런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거는 이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 하는 말이 있어요.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의 발걸음.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민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가면 귀농 실패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식물 하나는 주인의 발걸음, 농부의 발걸음을 소리를 듣고 큰다고 말해요. 그만큼 관심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 열매가 맺는 것이지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과일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과예요. 그런데 어떤 사과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그런 사과들 있잖아요. 맛이 있죠. 왜 그럴까요? 과수원지기가 잘 살펴준 거예요. 가만히 심어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시골에서 그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천년대까지 이렇게 쭉 밭이 있어요. 황씨라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항상 밭에 보면 피가 쫙 되어 있어요. 심어만 놓고 논도 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논이 망가지 망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가을 되면 다 한마디씩 합니다. 다 한마디씩 하고 가요. 벼만 심어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가서 부지런하게 해줘야 가을에 풍년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교훈을 그런 교훈을 여기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전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우리가 기도 생활합니까? 아, 예수 믿고 한번 그냥 뭐 해서 예, 기도하고 말지 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나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냥 교회 나와서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슨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해서 좋은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보면은 뭐 세계적으로 나라 보면은 그냥 좋은 소리가 뭐 얼마 동안 한 3개월이나 한 1년 동안 하면은 좋은 소리가 나는 줄 압니다만 천만 말씀이야. 안 나는 겁니다. 안 나게 돼 있어요. 계속 불고 호흡을 하고 텀킹을 하고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폰을 아주 그 전문 연주자들 보게 되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색소폰에 좋은 그 음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소리만 난다고 되는 겁니까? 빡! 소리 난다고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여기서 얻었다라고. 깊이, 내가 보고 깊이 생각이 깊었고.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피밤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행동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는 겁니다. 엊그제도 제가 그 목요일날 봉사 갔다 왔는데 권사님이세요.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분인데 엊그제 가니까 한 달 반 있다가 가니까 많이 수척해지셨다. 이제 무지한 하나님 나라 가시다. 무지한. 당신은 거기 병원에 올 때 굉장히 걸어다니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같이 걷기도 하고 그러시니 이제는 누가 당신의 발도 우리가 마사지 해드리면 탁 올려주고 막 그러겠는데 그제 가니까는 그럼 가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어요. 사람의 건강이 뭐 보약 먹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행동.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래가 병들고 뭐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운동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무슨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얘기,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그랬잖아요. 가난이 강도가 쳐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곤피밤이 군사같이 온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르게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하면 이럴 때는 정지되는 거거든요, 자꾸요. 그럴 때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봄도 그렇잖아요. 눈꺼풀도 보세요. 이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가만히 뜨고만 있으면요. 하루만 뜨고 있으면 눈은 고장나버려요. 신기한 것이죠, 신기한 것. 그 일부러 눈꺼풀을 막 움직일 수 없지만, 이 눈꺼풀도 자주, 그러니까 자주 깜빡거려줘야 돼요. 그냥 무슨 컴퓨터를 보면서 계속 거기에 있으면 눈 버려버리는 거예요, 금방. 깜빡깜빡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눈꺼풀 있잖아요. 이 깜빡거림으로 해서 눈물 생겨서 자꾸 뭐예요. 예. 자동차라고 하면, 예, 브러쉬 같은 거예요. 브러쉬, 그냥 브러쉬만 계속 돌려보세요. 자동차 어떻게 되는지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샘에서 착착 해가지고 이 커플을 갖다가 이렇게 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가 되는 것이죠. 한 예입니다만은 이걸 지금 솔로몬은 그런 깊은 이치를 깨닫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이 기도하는 이 아침에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건강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움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공할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부지런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아시잖아요. 채우시고 필요한 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공고한 가운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약한 부분을 주여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